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자 신문 읽기의 신윤아입니다. 만약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해보세요 라고 할 때 어떤 말을 먼저 써야 할까요?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 문화 혹은 현대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자, 이번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이 새로 출범되었다는 소식 기사 속에서 한번 발췌해보았습니다. 제목 한번 확인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Korean Culture Program Launched for Foreigne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Korean Culture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앞에 보세요. Launch가 나왔죠. Today's keyword에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듯 한데요. 이 launch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론칭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다 혹은 착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한국을 알리는 문화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foreigners,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foreign 하면은 외국의라는 형용사가 되죠. foreigner라고 해서요. 외국 인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금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잠깐 착각을 하셔서 한국인이 아니면 무조건 foreigner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떠한 현지라는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모두 일컬을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뜻이 되죠. 따라서 우리도 외국에 갔을 때는 foreigner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이번 시간에 준비된 기사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Korean Culture Program Launched for Foreigners. The Korea Foundation has launched a program that connects foreigners and Koreans through language and culture. Foreigners can take part in activitie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while Koreans can participate in programs to deepen their global knowledge. Foreigners and Koreans have an opportunity to interact through field trips and language studies, as well as at film, art, and music venues offered year-round across Korea. 네, 잘 들어보셨나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함께 이제 한국을 즐기고 또 한국에 대해 더 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자세한 부분으로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출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기사 내용은요. Today's keywords 확인해 본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Launch, take part in, deepen, interact, field trip, year round.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단어들 중에서는 launch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launch 하면은 점심 식사라는 뜻의 lunch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발음도 비슷하고 또 물론 스펠링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발음이 비슷한 거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점심 식사라고 할 때는 lunch. L-U-N-C-H죠. 그래서 그 U라는 모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짧게 끝나는 모음 소리입니다. lunch.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우시는 launch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길게 발음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좋은데요. A와 U가 합쳐져서 어 발음이고 lunch 할 때와는 조금 다른 발음입니다. 그래서 모음의 길이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today's keywords에서 뒷부분에 가서는 field trip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현장 견학이라는 뜻이죠. field가 현장이고요. 물론 들판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trip은 짧은 여행이라는 뜻이죠. 현장으로 떠나는 여행, 현장 견학 혹은 학교에서 떠나는 소풍이라는 뜻도 됩니다. Today's keywords가 녹아있는 이번 시간의 기사 그러면 이제 살펴보시겠는데요. The Korea Foundation has launched a progra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와 동사 나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되겠네요. The Korea Foundation은 한국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launch를 했어요. 출범을 한 거죠. 자, 그래서 AU 이 부분이 길게 소리 난다라는 것이고요. launch라고 할 때와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어 발음으로 길게 소리가 나는 발음이 되겠고
또 문장 속에서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lunch의 경우에는 여기서처럼 has lunched 이렇게 동사로 쓰는 경우는 없겠죠. 많이 없을 겁니다. lunch의 경우에는 출범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has lunched 이런 표현으로 그 구조로 많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이 출범한 이번 프로그램은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바로 동사가 나온 그런 구조죠. connects foreigners and Koreans through language and cultu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connect가 나왔는데 connect A and B 이렇게 보시면 되고 through가 뒤에 나온 형태입니다. connect A and B는 A와 B를 이어주다라는 뜻이겠죠. connect 혹은 link 그래서 연결시켜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A는 foreigners예요. 외국인들과 and B, Koreans, 한국인들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뒤에 나온 through의 역할은 이것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through는 전치사로 무엇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죠.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다라고 할 때 통과하다라는 의미로도 써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통해서인지 볼게요. language and culture.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함께 엮어주는 프로그램. 이번에 론칭이 됐습니다. 출범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보면 아,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대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는요. 자, 그럼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Foreigners can take part in activities. 어떠어떠한 활동들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take part in은요. 무엇무엇에 참여하다, 참가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take part in은 in이라는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take part까지만 외우지 마시고 in까지 같이 붙여서 암기하시면 고민하실 필요가 좀 없어지겠죠. 자, 어디에? activities,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이 활동들은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while 이렇게 나왔죠. 문장 중간에 혹은 문장 앞에 while 등장하는 경우 많습니다. 반면에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반대라는 뜻보다는 한편 또 한국인들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can participate in 또 programs 나왔어요. 아까 activities가 programs로 바뀐 것 뿐이고 take part in 이 표현 있었죠? 무엇무엇에 참여하다, 참가하다 있었는데요. 이것이 여기에서는 participate in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외국인은 어디에 참가할 수가 있고 한국인은 뭐에 참여할 수 있다. 똑같은 동일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문장에서 같은 구조 혹은 완전히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바로 반복하는 것은 회피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take part in은 동의 표현인 participate in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간 건 똑같네요. 그렇죠?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할 때는 in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activities는 programs로 바뀌어도 뭐 별다른 문장상에서 의미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돌려가면서 표현을 쓰는 연습도 여러분이 해주시면 더 좋죠. 뒷부분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to experience Korean culture였다면 한국인들도 to deepen their global knowledge 이런 표현으로 무엇을 심화할 수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global knowledge니까요. 전 세계에 대한 다른 국가들, 뭐 global culture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이 글로벌한 지식을 더 넓힐 수 있다. deepen 하면은 아래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의미로 더 깊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죠. 심화시키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식을 심화할 수 있다. 또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되겠죠. 자, deep까지만 쓰면요. deep까지가 깊은이라는 뜻이죠. 뒤에 en이 붙어서 동사가 되는 표현입니다. 더 깊게 할 수 있다.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Foreigners and Koreans have an opportunity to 뭐뭐뭐. 자, 여기 보시면 뭐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opportunity, 그래서 기회라는 뜻이고 무엇무엇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다. 어떤 기회일까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이어집니다. interact가 나왔죠. 참 요즘에 많이 쓰는 동사인데요. 원래는 상호작용하다 라는 뜻인데 서로 뭐 교류하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ract through, 여기도 through가 나왔죠. 무엇 무엇을 통해서 field trips로 연결되네요. 현장 견학을 한다거나 혹은 language studies, 언어를 공부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의 뜻이죠. 그래서 이 language studies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네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as well as가 나왔죠. 또한 뭐뭐가 주어집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at film, art, and music venues라고 나왔어요. 이 venue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장 할 때 sports venues라는 표현으로 배우셨던 그런 단어인데요. 장소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 영화, 예술 혹은 음악과 관련된 장소들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뒷부분 보세요. offered year-round across Korea 했죠. offer는 제공하다 라는 뜻이고요. year-round는 네, 연간 지속적으로 라는 뜻이죠. 1년 연중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마지막에 across Korea 했는데요. across는 전 지역을 걸쳐서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across Korea, 한국 전역에서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준비된 기사 내용이고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으시고 정리할게요. Korean Culture Program Launched for Foreigners. The Korea Foundation has launched a program that connects foreigners and Koreans through language and culture. Foreigners can take part in activitie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while Koreans can participate in programs to deepen their global knowledge. Foreigners and Koreans have an opportunity to interact through field trips and language studies, as well as at film, art, and music venues offered year-round across Korea. 잘 듣고 확인해 보셨나요? 이번 시간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Today's key expression. 이번 시간은 아까 보셨던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라는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미 take part in, participate in 보셨는데요. in 다음에는 명사를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명사 A에 해당하는 내용 똑같이 쓰시면서 세 번째 보시는 대로 get involved in A도 가능하겠습니다. 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We are here to take part in the game. 우리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라는 뜻이죠. Take part in, participate in. Get involved in도 물론 또 in이라는 전치사와 같이 썼는데요. 함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fun facts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스쿨걸 awarded for saving man by CPR. 이수빈, a fourth grader of Sumyeong Elementary School in Seoul, received an award from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er Park In-young on April 27th for saving a 50-year-old man by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bout 4 hours before the incident, Yi and her mother had visited Gangseo Fire Station and learned CPR for about an hour. 이번 시간 Fun Facts는 초등학교 4학년생인 이수빈 양이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0세 남성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뒤에 사진과 함께 기사 제목 먼저 살펴볼게요. Schoolgirl awarded for saving man by CPR 이렇게 되어 있죠. Schoolgirl 하면 학생이라는 뜻인데요. girl이 나왔기 때문에 여학생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단어만 보아서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warded, 자, award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상을 주다라는 표현으로 동사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awarded for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뒷부분에 어떤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은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 있다는 것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왜 표창을 받았을까요? Saving man. 어떤 남성을 구했어요. Save one's life에서 목숨을 구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누구누구를 구했다. 여기는 제목이기 때문에 관사, 부정관사 등등은 다 빠져있죠.
CPR을 통해서 남성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CPR이라는 약자는 심폐소생술이라는 뜻인데요. 풀어서 어떤 의학 용어가 되는지 기사 속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수빈, a fourth grader of Sumyeong Elementary School in Seoul.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표창을 받은 그 4학년생 여학생을 소개하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학생의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 4학년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 fourth grader 이렇게 또 한 단어로 표현을 했군요. 우리가 grade라고 하면은 물론 등급이라는 뜻도 있고 성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학년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영어의 그 학교 체계에서는 초등학생의 학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붙은 게 이제 몇 학년인지를 가리키는 그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학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에다가 TH를 붙여가지고 서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학년인 학생이다. 4학년생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So a fourth grader. 그 뒤에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가 나왔죠. 서울에 있는 수명 초등학교 4학년생이라고 하네요. 자, 이 학생이 우리가 주어를 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동사로 넘어가는데 received an award from 어디 어디 표창을, 상을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펀팩 생각나세요? 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를 비롯한 3명의 또 다른 음악 업계의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학위를 받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기사에서도 receive가 동사로 나오고 그 다음 학위, honorary degrees, 또 from이 같이 나왔죠. 그래서 그 학위를 수여해주는 기관, 즉 학교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표창을 하는 기관이 뒤에 따라 나오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같은 구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영자신문 기사를 많이 읽으시다 보면은 눈에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또 익숙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만큼 많이 읽으시고 또 노출이 많아지면 더 좋다는 것이죠. 자, 영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영자신문 읽기 계속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같은 패턴들도 더욱더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표창을 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er라고 해서 표창을 하는 그 인물이 바로 나왔는데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겠습니다.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er 박인용 on April 27th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월 27일에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 표창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오겠죠? For saving a 50-year-old man by CPR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네요. 50세 남성을 CPR, 즉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심폐소생술은 네, 그냥 약자로 쓰는 게 편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들 정도로 복잡한 의학 용어입니다. Cardiopulmonary 하면 심장과 폐의라는 뜻이고요. 뒷부분 resuscitation 하면 소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의미고요. About 4 hours before the incident. 자,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인데 몇 시간 전이죠? 약 4시간 전에 Lee and her mother had visited Gangseo Fire Station. 4시간 전에 이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가 강서 소방서를 방문을 해서 and learned CPR for about an hour. 1시간 정도 CPR 교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교육받은 내용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의견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하시기 위해서 저희 웹사이트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